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병세가 위중하니 빨리 좀 봐주시오. 저 맥이나 짚고 가려면은 군말 말고 기다리시오. 어떠십니까? 간이상에 황달의 소갈까지 온 듯한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 늦었어. 의원님 명성을 듣고 먼 길을 왔습니다.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간을 실하게 하는 데는 여러 방도가 있으나 지금 상태로는 다 부지런한 짓이고. 한 가지. 무엇입니까? 명나라에서 들어온 약재라면 모를까. 예선 구할 수가 없어.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님이 나으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아, 형님, 이놈은 장애원 집에서 본 계집이요. 어찌된 일이요? 이곳은 군절의 기찰 폭격까지 경계가 삼엄한 곳이요. 잡히는 날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곳인데, 아, 이 시간에 병보까지 하고 나타난 이유가 뭐요? 여기 오면 밀거래를 하는 상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병세가 위중하여 의원을 찾았더니 마지막 남은 유일한 처방이 명나라에서 들어온 약재를 써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서 약재를 구하지 못하면 상인들에게 간청하여 명나라 땅까지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렇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안여자 몸으로 들어간단 말이오. 세상 천지 흉악 무도한 놈들이 죄다 모여 득실되는 곳이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달리 방도가 없어. 곧 군주를 들이닥칠 것이니 돌아가시오. 가자. 도움을 준 건 100번 고마운 일이나 지금 저는 남정네 희롱이나 상대할 경황이 없습니다. 그만 물러가십시오. 희롱이라니? 그 말본사 한번 맹랑하네. 닥치고 물러나 있어. 아버지 병화는 좀 어떠시오? 주제넘은 일인 줄 알지만 난 낭자가 공경에 처한 듯 보이길래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 사정이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가자. 아버님! 아버님! 형님, 혹시 병자가 죽은 거 아니야? 눈 떨어진 지 오래세.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몸에 기운이 있어야 침을 놓든지 하지. 이 숨 떨어진 송장인데 무슨 재주로 살려. 아버님.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아씨께서 준이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아이 곁에 계시면 안 됩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천번 만번을 부정해도 준이와 아씨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준이가 아씨와 맺어진 게 세상에 밝혀지면 양반을 능멸한 죄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씨, 떠나셔야 됩니다.
제발 아씨께서 우리 준이를 놔주세요. 도련님을 뵈야겠다는 일념으로 수천리 길에 마다앉고 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만나면 아씨나 준이 모두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어머니, 준이는 벌써 아씨를 잊었습니다. 어서 떠나세요. 준이냐? 어찌된 일입니까? 내 그토록 간절히 일렀건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머니! 됐다! 난 더 할 말 없다! 어머니! 어머니! 제 앞날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다이아 아가씨와의 정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소자 평생 가슴에 한을 떨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다이아 아가씨를 받아주십시오. 어머니.